후보자에서 그동안 하시는 활동하신 사항들을 이렇게 쭉 좀 살펴봤는데 홍대에서 열렸던 키오 축제에도 참여하셨고 그렇다고 후보자께서 동성애자는 아니시죠? 네. 질문 자체가 차별성을 담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네. 질문인데 그 답변을 이렇게 회피를 하시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후보자께서는 그 지역구에 있는 대형 교회를 다니고 계시죠? 네. 교회를 나간다고 하면 지역구 관리를 위한 겁니까? 성경이라는 또 예수,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성경을 받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진지한 그 교인이라는 네. 말씀이죠? 네. 지금 동성애를 굉장히 하셨죠. 긍정적으로 네. 하는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자, 네. 예. 말씀 예. 성소수자라는 것만으로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인간적인 인권적인 관점에서 함께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기독교의 교리에 부합하지 않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기독교가 애초에 탄생하게 된 수많은 국가에서도 여전히 한 국민 속에 성소수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결국 미국에서도 얼마 전에 동성혼을 통과시켰습니다. 현행군 형법 92조 6 거기에 학문 선교나 그 밖에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이래 규정돼 있죠. 후보자님께서 2014년에 이 조항을 폐지하는 법안 대표 발의하셨고 지금도 이 조항 폐지해야 한다라는 게 후보자님 소신이신지 네 저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폭행 피해 군인들의 81%가 병장 이하 병사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만약 아들이 군대 가서 이런 폭행을 당했다면 부모 심장은 어떨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하는 겁니다. 이 네. 조항이 오히려 성폭력을 당한 하급자의 입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강제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처벌이 되기 때문에 예. 그걸로 협박을 하기 때문입니다. 네, 후보자께서 그동안 하시는 활동하신 사항들을 이렇게 쭉 좀 살펴봤는데 특히 그 눈에 띄는 것이 동성애 관련된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동성애 처벌 이유로 병력 의무를 거부한 본인도 센터 이태훈 소장의 재판 결론을 받으시고요. 소장과 함께 동성애와 AIDS에 관련된 관련성을 설명한 교과서 내용 이거 삭제하는 요구를 해서 받으시겠고요. 홍대에서 열렸던 키오 축제에도 참여하셨고 동성애 처벌 관련된 공급 폐지 개정안도 이렇게 발의를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동성애에 대한 어떤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후보자께서 동성애자는 아니시죠? 위원님 그 질문은 조금 위험한 발언이셔서 네. 네.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네. 질문 자체가 또 네. 어떤 차별성을 담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네. 질문인데 그 답변을 이렇게 회피를 하시면 네. 회피가 아니고요. 네. 저는 위원님이 조금 그걸 더 좀 고민해 주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후보자님 뭐 네. 그거는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동성애자는 아니시죠?